할렐루야. 오늘의 목사노트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를 돕도록 세운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70명의 장로 중에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엘닷이고 또 하나는 메닷입니다. 그런데 왜 회막에 나가지 않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 역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에 대해 배경은 제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결함이 있어서라기보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또 겸손한 마음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 소년이 보고 달려와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70장로 중에 하나로 택함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예언을 모세의 권유 아래 두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 금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쩜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보호할 뿐 아니라 회막에 모인 다른 장로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내린 영이 모든 백성에게 다 내려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길 바라는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며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게 사명도 능력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에게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진영 사막에 쌓이는데 하룻길 두 규빗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풀이하면 하룻길은 약 32km 면적이고 그 위에 1m 정도 높이에 내려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잡습니다. 그렇게 모은 양이 적게 잡은 사람도 열 호멜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멜은 당나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한 마리 당나귀가 실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귀 10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이기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리터로 따지면 한 호멜이 230리터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 호멜은 230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은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탐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로 보여주셨다면 적어도 자신의 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이틀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잡은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펼쳐놓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무릎을 꿇어야 했고 그 약속이 그들 눈앞에 펼쳐질 때도 감사와 회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잡는 데만 이틀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란 뜻을 가진 기브롯 핫다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기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기보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탐욕에 붙들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탐욕에만 붙들려 있으면 입으로 핫다라는 탐욕의 무덤에 남겨지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들조차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결국 멸망을 경험한 것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시는 사인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쌓아두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끊어버려야 할 탐욕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만족하며 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